청약전 필수 시청. 핵심만 쏙쏙 모아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속 시원한 공고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고문은 제4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장기전세주택이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변 시세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은 되지 않아요. 평소 청신호TV를 열심히 구독해온 분들이라면 이제 익숙하시죠?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그럼 어서 구독하기부터 누르고 오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이자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및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제40차 장기전세주택은 어떤 지역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규 공급의 경우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강동 리엔파크 13단지, 동작구 신대방동의 보라매자이, 이 두 곳에 2022년 상반기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공가 제공금 및 예비 입주자의 경우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예비 입주자란 또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이번에 도입된 예비 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공고 시점에 빈집이 없는 단지에 대하여 대기자, 즉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빈집이 발생하는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예비 입주자 자격으로 선정되면 2023년 2월 14일까지 자격이 유효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격은 상실됩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번 입주자 선정은 주택 유형별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접수 일정에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공급 및 1순위는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 2순위는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순위는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체크 포인트!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단독 세대주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는 사실 유념하세요. 접수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하면 10분 만에 신청 완료! 접수가 끝났다면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 14일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서류 제출과 소득 및 자산 소명을 거친 뒤 대망의 2022년 2월 15일 최종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꽃피는 봄이 오면 새로운 홈스윗홈에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 서울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여러분 곁에서 쭉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까지 청신호TV였습니다.